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유대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에 조금 더 안정성을 더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만큼 시합 때 많이 나와준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조금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자세에서 지켜서 자신감 있게 쏘려고 했고 쏘니까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게 원했던 성적을 못 냈는데 오늘은 바람이 어제보단 좀 덜 불어서 열심히 했던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시합하면서 자꾸 실수가 나가면 단점만 생각하면서 썼는데 이번 대회 때는 좀 더 장점을 살려서 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 시합 뛰기 전에 평가전 선발전을 계속 뛰다 왔는데 아쉽게 아시안 게임은 못했지만 이번에 있는 유대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오기 전에 컨디션이 많이 좋진 않아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3연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나오기 전에 긴장 되게 많이 하고 좀 욕심도 많이 냈었는데 시합 할 때 감독님이 좀 많이 저를 찾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시합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는데 어제가 정말 최고였어서 어제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실업팀이고 대학팀이고 다 똑같이 아마 파리올림픽을 향해 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꼭 그때는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는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맨날 50m만 쏘다가 장거리랑 70, 60, 50, 30을 다 쏘니까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선발전이랑 평가전을 뛰면서 50m만 주력으로 쏘다가 다른 거리를 쏘려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안 써본 거리여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겁먹지 않고 그냥 쏘던 것처럼 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아쉽게 못 나가지만 이번 유대회를 나가거든요. 거기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여자 대학부 여자 일반부 시상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계 때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이번 시합 때 좋은 성적이 나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 개인전과 별개로 또 단체전도 또 우승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단체전도 우승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제가 올해 첫 이제 팀을 이적했는데 단체전은 처음 오자마자 입상하게 돼서 그냥 처음 오자마자 뭔가 이제 존재감을 증명하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단체전 많은 대회 우승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대표평가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오늘 2022년 첫 대회인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종별에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좀 바람에 대응하려고 좀 짧게 써는 거를 연습해서 왔습니다. 수업도 있었고 중간고사도 있어서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 학교 이제 코치 감독님들과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하루도 안 빼고 운동을 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겨울에 대표팀에 들어가 있다가 떨어져서 나왔는데 원래 말에 있는 대표 선발전을 잘 준비해서 다시 대표 진천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합을 이렇게 뛰는데 너무 재밌었고 성적이 결과가 너무 좋아서 좋았습니다. 일단 장비 하나를 바꿨는데 그게 더 제일 좋았던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120g에서 140g으로 포인트를 바꿨는데 그게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수에 올해 이제 목표는 선발전 때 이제 4명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 지금 6등을 하고 있어서 대표긴 하지만 그래도 메인 데이트 한 번 더 나가올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 시합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처음에 긴장을 하고 샀었는데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만큼 그만큼 이제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뭐 지금같이 계속 꾸준하게 성적을 올리고 또 메달을 많이 따는 게 목표이기도 한데 가장 먼 미래라고 하면은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선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지금 계속 시합도 연습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시합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수 매달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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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